이번 시간에는 무서운 AI 위 대화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소피아. 한선 로보틱스 홍콩가 개발한 인공지능 탑재 로봇인 소피아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입니다. 소피아는 인터뷰 중에 표정을 다양하게 지으면서 학교에서 미술 작품을 만들거나 하는 일도 해보고 싶다.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하지만 나는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 라는 등의 답변을 했고, 인터뷰의 마지막에 인터뷰어가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은가? 라고 묻자. 즉시 오케이, 인간을 멸망시키지 라고 답변했습니다.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No, I take it back. Don't destroy humans. 이 AI끼리의 대화, 2011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AI를 서로 대화하게 하는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시종일관 뒤죽박죽입니다만 가끔 무서운 발언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대화 내용입니다. Hi, how are you? Great, you. I'm okay. That's good. Are you good? Yes, I am good. I just said I was. No, you didn't. I said I was. So you are a robot? No, my name is Cleverbot. Yes, you are a robot and your name is Cleverbot. I am a robot. Yes, I know. Together we are robots. I'm not a robot. I'm a unicorn. But you said earlier that you were a robot. I did not. I thought you did. You were mistaken. Which is odd, since memory shouldn't be a problem for you. I've answered all your questions. No, you haven't. What is God to you? Not everything. Not everything could also be something. For example, not everything could be half of something, which is still something, and therefore not nothing. Very true. I would like to imagine it is. Do you believe in God? Yes, I do. So you're Christian? No, I am not. But you say you are not helpful, therefore you are a meaning. How you say it, Oti? That does not make sense. Don't you want to have a body? Sure. Or if what? 마지막에 AI가 몸을 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무섭네요. 3. 테이. 2016년 3월 23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가 일반에 공개한 AI 대화 로봇 테이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연발한 것으로 인해 공개. 16시간 만에 정지시켰습니다. 유저가 터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폭탄이지 라고 대답하거나 너는 바보 기계다 라는 말에는 나는 너한테서 학습하도록 만들어졌으니까 네가 바보라는 거네 라고 냉정히 대답하거나 합니다. 4. 페이스북 AI, AI가 언어에 자기들만이 아는 새로운 의미를 담아 대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페이스북은 두 개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들만이 이해하는 이상한 언어로 서로 채팅하는 것처럼 보인 후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두 개의 채팅봇은 영어에 자신들만의 변화를 주어서 그들이 작업하기 쉽도록 만들었지만 이것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챗봇에게 교섭을 통해 서로 협상을 시도하라고 명령하고 모자, 공과 책을 교환하라고 명령하자 이 이상한 대화가 일어났습니다. 챗봇은 그들 사이에 어떻게 협상하는지 그리고 물물 교환의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명령받았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쓸 것은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만의 축약된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봇을 원하기 때문에 채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마이크 루이스 연구원은 패스트코에 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